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종말의 스케줄에 대해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시리즈로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열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주규철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찾아다니면서 순교의 신앙을 배우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한 순교적 신앙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은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자식들은요, 해가 지면요 그 일이 어떻게 되든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신랑과 함께 사는 그 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랑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믿음보다도 신부의 믿음이 훨씬 한 단계 높은 믿음입니다. 예. 자식들은 그거 돈 벌어서 자기들한테 다 쏟아부어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나면 일하기 싫어요. 빨리 아버지 들어가요, 해졌어요, 배고파요, 이래요. 그런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무슨 소리냐, 마무리하고 농사일이 끝나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일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사 그 짓는 일을 하면서 이게 아들의 믿음과 신부의 믿음은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약속해 두셨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아예 그 정점을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1900년 동안 지도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지지를 해서 나라를 유엔에 가입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949년도에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는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거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순교의 신앙을 버려버린 게 아닌가. 목회자들이 이 순교의 신앙 그리고 전말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에요. 저를 빼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계속해서 순교의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순교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은 곧 선교의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결론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람 잘못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 얼마 안 돼서 넘어지고 맙니다. 시험 들고 맙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시련받고 고난받고 환난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내가 세상에 이미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라 하신 것이죠.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바로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따.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왕을 따르는 사람은 왕따 된다고. 예. 그러니까 진짜 왕따는 뭐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왕따시군요, 인사 좀 합시다. 아, 해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우리는 미워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종말의 스케줄을, 예? 시간표를 성경에, 예? 이 종말에 대한, 예, 성경이 신약성이 282장인가 그래요. 거기에 381번에 내가 다시 간다, 온다는 말씀을 적어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20%가 예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초림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몇 구절, 예? 선지자들 통해서 몇 구절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종말의 사건은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설교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강력하게 이 종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재림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다른 종교들은 먼저 교주를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그 교주를 미워하는 경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주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진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실하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건 저주거든요. 어떤 말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안 믿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로 서로 이루어라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 가지라는 거죠. 재림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예,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결합이 돼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 이 신비, 이 부활의 신비, 이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변화되어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 glorification body예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전편아 이사님 저하고 같이 15년이 넘어요. 몇 년인가 지금? 한 20년 됐나? 몇 년이야? 예? 20년 가까이 돼?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그 이 주님의 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 정편아 집사님의 그 아름다움은 가히 상상을 못할 겁니다. 육신의 장애로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정말 눈이 부시도록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신세마포를 입고 그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제가 이 휴거를 아름답고도 황홀한 휴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휴거란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끌 휴 들 거, 이끌어서 들어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을 해도,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잘 신학을 오해해가지고 화장을 안 했어요. 매장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고.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을 해 산을 뿌리든 아니면 뭐 어떤 상관없습니다. 그 신령한 죽은 자들이 예?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어요. 예,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더 이상 어떻게.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의 목적은 사망을 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 사망 권세를 끝장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피고가 있을 때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있은 후에 집어넣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재판 없이 넣질 않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 그를 따르는 모든 그 어둠의 권세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사망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의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구의 군대를 예? 주님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나머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7년 환란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바로 주님의 군대와 싸우게 되지만 그들은 전부 다 결박을 당한 채 그 유황불못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속받은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간다. 가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배려와 사랑,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했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곳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인데 거기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이요. 예.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둠의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그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시간, 우리가 잠시 멍 때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씹혀먹어버립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하고 하면 거의 입에 단내가 납니다. 예. 계속적인 기도, 상담, 그리고 설교. 주일날은 뭐 제 입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울먹이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약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목회 경험상 절대로 예 그렇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내일 만날까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그 죽음의 영에 이끌려 버리면 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당장 교회로 오세요. 나 지금 갈 테니까.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끄집어냈습니다. 예, 그 죽음의 영이 예, 그 믿는 사람까지도 예, 완전히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사가 있고 나서 그 얼굴에 그 어둠이 떠나가고 미소가 따뜻한 그런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몸이 힘들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죽음의 영, 이 귀신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예?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거야. 너무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썼지요. 의의 흉배를 받았죠. 진리 허리띠를 묶었죠. 예? 그 다음에 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출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 귀신처럼 한다고 그러죠. 그 귀신처럼 하고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약점을 알고 자기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약점을 완전히 기름 부어서 생명사로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성적인 어떤 욕망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냥 무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긍휼하신 은혜를 구해서 방어에 사단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까지는 활동이 보장됩니다. 예? 심판하고 유황불벌 집어넣을 때까지는 사단의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에게 내려가서 밀가루 까부르고 사자처럼 집어삼키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씹혀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미혹돼서 배도합니까? 얼마나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자들이 막 무너져 내립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재림은 바로 산자와 죽은자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양인지 염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주님만 아신다고 말이야.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인가 죽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전가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어느 때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사소한 일에 시험들어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기분 났다고 팽개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믿음 지키고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보존하고 내 부활을 향한 그 믿음에 기스내지 못하도록 예수 생명으로 감싸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상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무너뜨린 순간에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휴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 말한 한 일에 7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7년, 예. 1260일은 3년 반이죠. 예. 3년 반에는 예. 이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합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다 3년 반이 지나면 완전히 철권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버려진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그때 휴거되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다시 참교회는 휴거된다. 버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같은 교회입니다. 내가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 너는 부요하다 하나 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구나.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누구나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죠.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그래서 일꾼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일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가장한 야망을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야망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 또한 순교신앙, 종말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 두 번 재림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강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환란이 끝날 때, 7년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환란 때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환란 후에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환란을 통과한단 말인가?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물론 이것을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환란 전 휴거야 환란 중 휴거야 환란 후 휴거야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사실은 그것을 어떤 걸 주장하든 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그것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되고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계시록 3장 10절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을 여세요. 자, 3장 10절을 여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 시험의 때는 큰 환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입니다. 성경에도 이 큰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이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그렇습니다.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 큰 환란의 때를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교회가 드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빌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자, 보세요. 7절부터.
자 읽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예, 어떤 교회인가? 자, 한번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토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진노 가운데 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첫째 그 주님의 강림하실 때 휴고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그 계시록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환란 기간 전체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제 보면 예, 그 뒤로부터는 그 12장이 시작되죠. 11장 15절부터 해서 19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백보좌 심판 신천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를 4장 이후에 논구하지 않느냐면 교회는 첫째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불과 피와 연기로다 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은 지상재림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정의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는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랬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적그리스도와의 예, 그런 어떤 그 통치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그러니까 버려진 그 남은 성도들 이들이 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순교한 자들은 예, 이제 주님 재림 때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재림 때 피와 불과 연기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성도들은 환난 전에 곧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베드로는 예, 유대인의 선지자요. 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 문제가 풀리면 이제 환난 전 휴고와 예, 그리고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남은 자들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해석 이게 완전히 키가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22절부터를 볼까요? 자, 시작.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예언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기까지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시대죠. 예수님이 그 지상 초림하여 오실 때는 He is here.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랬죠. 예, 그리고 Jesus coming again. 이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오순절로부터 공중 재림,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거기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3장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을 안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의 차기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내가 올 것이다 그랬죠. 지금은 전 세계 유언에 가입된 나라들이 모든 나라 말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번역 성교회라고 있죠. 이제 부족들, 이제 3만 명 사는 뭐 몇천 명 사는 부족들까지 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부, 쪽복음. 우리 처음 왔을 때 쪽복음을 번역해 선교사님들이 번역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름 성교학교 끝나고 나면 기도원에서 준 신약 성경 쪽복음들, 요한복음 쪽복음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그때는 성경 사기 힘들고 돈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시골에서 여름 성학교 열심히 출석해갖고 여절 외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잘해갖고 이제 그거 쪽복음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주축하면서 읽는 거예요. 너무 깨알 같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래도 그거 받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런 이 복음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예,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 교회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제가 성경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예,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7년 환란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도 우리가 환란을 받고 있죠. 환란을 만나나 담대하라. 그죠? 그러나 Great Tribul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이 불가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단자를 찾으면 돼. 단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그렇죠. 에스겔 다음에 9장 27절.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스톱! 이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이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대환란은. 그러니까 한 이레가 그 7년을 말하는데 절반은 이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고 포악하고 가증하게
예, 서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도 말씀했지만 연합, 세계 연합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GC는 그런 아젠다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 연합, 그 다음에 그 경제 연합은 IMF입니다. IMF. 그 다음에 정치 연합은 UN이죠. 예, 나라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연합 기구들이 합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WGC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한다면 WGC는 모든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 간에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스님 뭐 가톨릭 신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이건 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종교들 간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종교 간에 이렇게 큰 다툼이 없이 살아간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이슬람이 막 나와가지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달라도 종교 다른 사람끼리 얼마나 잘 삽니까? 이웃이 종교 달라도 서로 나눠먹고 그래 막 축복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난 그것은 아름다워. 그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불교 사람이야? 안 말해.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분도 전도 세상이고 사랑해야 할 이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예?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합평하게 지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WCC는 모든 종교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다운지를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 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 그러니까 WCC에 소속돼 있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다운지에 동의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동의 안 합니다. 몇몇은 동의하죠. 예, 거기에 리더급들은 그를 근데 문제는 내가 한 헌금이 그리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WCC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들 너무나 많고 교회가 그나마 강력해지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WCC 가입된 교단이 대표적으로 통합교단은 기독교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예, 대표적인 네 교단입니다. 예, 이 교단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아젠다에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재앙을 피할 거라는 거지. 난 이 말씀을 큰 바벨론 성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WCC라는 하나의 일치할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이점과 아젠다로 일치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신의 처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회자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 여기에 우리가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대형교단의 목사 아닙니까? 대형교단의 목사는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단이 어디십니까? 교단이 크면요 그러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뭐 조그만한 교단이면요 그냥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되게 무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냥 알로 봐버려요. 그냥 알로 봐버려요. 방송국에 그걸 취급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대형교단에 내가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 이제 그 이 욕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WCC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대형교단이라는 간판 예, 그 여러분 대형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거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친 거 아십니까? 예,
우리 교단의 강도사 곳이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웬만큼 공부해서는 합격 못합니다. 예. 네. 무섭게 공부해야 목사고시 합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대충 공부해도 목사 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대형교단의 목사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간판을 떼면 나한테는 굉장히 손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탈퇴할 때가 올 때가 있겠구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으로 더불어 이제부터는 시간표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 거기서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으로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정합니다. 그 일의 절반인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지킵니다. 다니엘서에 말하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한 일회가 있는데 3년 반 동안은 절반은 언약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민족의 제사 예물을 금지시키고 미운 그런 그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모세 때처럼 말이에요. 그냥 에? 그러면 안 돼. 이 모세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상당히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시민권의 표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죠.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받아야 된다. 그게 666이죠. 뭐 어떤 사람은 베리치라고 하는데 그게 베리치비든 아닌 상관없어요. 일단은 몸에 박습니다. 예. 정맥 인증이라고 그럽니다. 예. 박아버려요, 그냥. 표시도 안 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개미 새끼만 움직여도 다 할 수 있죠. 예, 얼굴 인식 가능하죠? 예, 우리나라가 범죄일 검거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 우리 여기 경찰, 현직 경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웬만한 게 다 잡아내잖아요. 이번에 무슨 뭐 어디 정의당에다가 대표한테 뭐 새 죽여가지고 너도 죽인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서울대생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를 쓰고 몇 번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전천에 사당 옷 갈아입고 모자 바꿔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역 가서 또 모자 바꿔 쓰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택배 마스크 이빨 쓰고, 이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보냈는데 그 이제 그 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사악한 놈들이 있냐? 그 밑에다가 태극기 뭐 이혼의 대표 이래서 이제 아 이 그 자기를 반대하는 그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했구나 해서 이제 엄벌에 처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열심히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서울대생인데 자기 편인 거야. 예, 이거를 이렇게 보내갖고 이슈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CCTV로 막 다 해갖고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동을 해, CCTV 없는 거 이동을 해서 닫아버려. 진짜 나는 혀를 내도 우리나라 수사력이 대단해. 경찰 아저씨 수고 많으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 예. 경찰들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우리 한국 경찰 대단해. 그 앞으로는 더 대단해지는 거야. 예. 여러분 그 이 뉴스 처음 들은 거예요? 뭐요? 다 알고 있죠?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를 숨겨보려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막 전철 항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박인민 목사님이 분명히 환난을 준비하라고 그래, 예?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버려졌구나. 그러나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순교하면 예, 바로 예, 구원을 이룬다고 계시록에 말. 이것도 나중에 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설 일이 지상재림입니다. 다시 지상재림.
예, 이 지상제 그러니까 환난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후에 재림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 전에 성도가 휴거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스케줄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이게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는데 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건가? 이렇게 이미 교회는 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7년 안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또 목회자 설교를 들었거나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들은 분들이 고정관념도 있을 겁니다. 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지비들이 알아서 믿으면 돼. 그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꼭 내가 얘기한 대로 믿으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것과 믿는 자는 거룩한 교회는 휴거된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는 말을 가르치지만 저도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르친 것에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제가 회개하고 즉시 수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 그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잘 이렇게 스케줄을 말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이 그 재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이 역시 영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 시대가 종말이 난다 이런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종말론의 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장로교 이강복 목사님 이런 분 있죠. 유명한 종말론 학자입니다. 이런 분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빌라데베 교회에. 근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 성경의 구절구절 제가 읽어가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 깨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종말 학자들은 거의 환난 전 휴거를 예, 이렇게 그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1,5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예, 휴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10%.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36%, 환난 중에 있다 4%, 환난 후에 있다 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전 그 성도들의 휴거를 가장 많이 지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때 임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케줄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지지하든 그것은 신학적 견해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은 종말이 없다, 예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휴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환난 전이든 환난 중이든 환난 후 휴거든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성도가 환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보면 왜 우리가 환난을 예, 통과하지 않고 그 황홀한 휴거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예, 진노의 날을 면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질 오늘 스케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년 그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한 그 예수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를 완전히 결박해서 그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고 과거에 뭐 천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분명히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오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반드시 재림이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오셨잖아요.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상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결박되고 무종의 갇힙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계시록 20장 자,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무적행에 마귀를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저기 다 들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왜 천년 왕국이 아름다운 그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자와 그 어린 아이들, 예? 사자굴에 사자굴이 아니구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과거에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사자와 어린아이가 장난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무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이제 지상에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왕국에 들어올 자들을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별하듯 분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나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증거를 해 순교한 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시 순교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첫째 벌에 참여한 그 휴거에 된 자들과 함께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지구상의 사람들은 번성하여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마귀가 무적을 갇혔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혹도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잊지 않으므로 죄도 짓지 않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현성아 믿냐? 이런 날이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천국,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잠깐 동안 뭐가 놓이리라? 아니 읽었잖아요. 뭐가 놓이리라? 자, 3절 다시 읽어. 김하영 아나운서.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동안 사단을 풀어놓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종의 잠깐 동안 사단을 풀어놓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그죠? 이런 그 번성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유혹도 없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어떤 그 검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사단을 풀어놓아서 미혹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을 잠깐 동안 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천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단의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선택은 스스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사단이 잠깐 동안 놓이는 것은 이것은 공평한 것인가? 전혀 사단의 유혹이 없이 에? 그렇게 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곧 마칩니다. 20장 1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죠. 그리고 잠깐 미혹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바다의 모래처럼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전부 다 패하고 이제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록이고 또 하나의 책은 행위록입니다. 다 같이 행위록, 생명록. 예,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그리고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이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곳에 다 집어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밭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를 더 얻고 못 얻고 그 중요한 겁니다. 명예 여러분 사라진 거 뭐죠? 여러분 파고다운 공하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과거에 장관했던 사람도 앉아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명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었다고. 예, 대한민국의 큰 그 부흥사단의 대표장이라는 거 제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단체의 대표장 자리를 저한테 제안해 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의 그 겸임 교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 가장 친한 이광재 박사가 그 박사가 이광재 박사 석좌 교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박영민 목사 겸임 교수로 얼마나 좋은 명예인데 목사님 거절하지 말라고 이광재 박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추천해서 고맙고 정말 감사한데 저는 교수 자리 필요 없습니다. 아 거기에 이력서에 쓰면 얼마나 명예로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또 예, 우리 노예 안에서 예, 그런 임원 제안들 끝없이 거절하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해라. 나 거절했습니다. 손 들고 미안합니다. 처벌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명예를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요 내가 좀 이름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이름이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좋겠고 그래 안 그래? 네? 젊은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게? 네? 사랑만 있으면 좋아.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랑 가지고는 안 채워져.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다가 좀 되면 명예를 타는 뭐 장자를 하고 싶어. 예. 나는 내 스스로가 예, 약속한 것 한 바도 있고 그게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정말 예? 그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 좀 들은 것 같아요. 별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제가 예, 그래
그럼 그거 탐하는 사람 주면 되지. 나는 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거 가질 필요 뭐 있습니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백부자 심판.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변명도 못하고 예, 불못으로 그대로 던져집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0년을 8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석이는 몇 시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야? 24시간째 살고 있다. 젊구나. 나는 절반을 넘어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삶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좀 더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머리도 깎고 막 피도 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쳐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만은 주일이라도 건강히 하고 싶어서 네, 성도를 신세지고 않고 우리 샤론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 끝까지 날 좀 돌봐줘라. 부탁도 해놓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마는 그래도 나를 좀 돌아봐줘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성질 내서 확 뭐라고 하고 싶어도 그때 생각에 참고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또 내가 또 못 고르면 또 나한테 또 성질 낼까 봐서 차론이 또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 엄마 옆에 앉아 설교 들으라니까 유아실에 있어? 차론이 듣고 있는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설교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천신지 성도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영원한 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2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속해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성도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새 것으로 만들어서 예,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예? 예,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 저는 가슴이 뛰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박인민 목사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 말하라 하고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의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번에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궁금한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궁금한 것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